이 본문을 보면 세상과 벗한다를 두 번 말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를 두 번 말합니다. 이 원수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 그대로 원수면서 적대적이다, 미워하다의 뜻입니다. 확대 적용하면 상대방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상태이에요. 근거는 본문의 원수가 누가복음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다 할 때 그 원수와 같은 단어입니다. 헤롯은 빌라도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출생 당시 헤롯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경쟁을 통과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로마 황제로부터 받아냅니다. 그 경쟁자 중 하나가 유명한 이집트의 왕 클레오파트라였어요. 많이 가진 자, 곧 부자가 원하는 것이 더 많이 갖는 것이고 이미 정치 권력을 가진 자가 더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정치 권력이듯이 왕들이 바라는 것은 더 많은 통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도 북부 아프리카에 만족하지 않고 중동 지역의 땅도 다스리고자 했어요. 클레오파트라도 로마 황제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헤롯 편을 듭니다. 곧 헤롯은 현직 이집트 왕인 클레오파트를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얻어요. 그 세계사에서는 헤롯 더 그레이트로 헤롯 대왕으로 불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여 악한 자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유능한 자여서 헤롯 대왕이 공식 명칭이에요. 헤롯이 네 명의 부인을 두는데 특이하게도 클레오파트라라는 부인을 둡니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말고 또 다른 여자이에요. 구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라고 부릅니다. 곧 예수님 출생 당시 여자 이름으로 클레오파트라가 많았어요.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 헤롯이 빌립의 아내를 뺐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헤롯이 세례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그렇게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로부터 아들 손자를 이어 대대로 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이 왕이 돼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들 헤롯 때에는 통치권을 줄입니다. 북부 갈릴리만 다스리게 하고 남부 유다는 로마가 직접 로마인을 보내서 총독을 보내 통치합니다. 그 총독이 빌라도이에요. 곧 헤롯은 아버지 헤롯 때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길 바랍니다. 네, 누구 때문에 안 되느냐? 로마 총독 빌라도 때문에 안 돼요. 빌라도가 원수입니다. 그리고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는 대제사장을 헤롯 왕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전 자체를 헤롯이 지어줍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이라 하고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곧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헤롯이 임명했습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지 않고 헤롯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정했습니다. 당연히 뇌물을 받았을 거고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까지도 헤롯이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오면서 대제사장을 통제하는 권한을 잃어버립니다. 대제사장이 일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이 관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빌라도가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게 가야바와 안나스이에요. 가야바는 장인이고 안나스는 사위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 아들로 이어져야 하는데 로마 총독이 자기 맘대로 또 정합니다. 그래서 장인에서 사위로 이어져요. 그렇게 헤롯 왕 입장에서는 통치 영역도 줄어들었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종교 권력 통제권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미워했어요. 그 헤롯이 바라는 것이 빌라도가 없어지는 거죠. 병들어 죽든 통치를 못해서 쫓겨나든 빌라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처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어요. 그걸 빌라도도 알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헤롯과 빌라도 사이가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 원수가 본문의 원수와 같은 단어이에요.
그걸 근거로 원수의 정의를 내리면 상대방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상태로 정의를 한 겁니다. 성경의 예가 아니어도 국가 관계든 개인 관계든 원수는 없어지기를 바라는 관계이죠. 지금의 이라크가 이스라엘에서 650마일 떨어진 멀리 있는 나라라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더 멀리 떨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이에요.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로 나옵니다. 지금도 이란의 언어를 페르시아어라고 하고 이란 앞바다를 페르시아만이라고 합니다. 곧 이스라엘과 이란은 멀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원수로 여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가 목표가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없애버리는 거다. 공공연히 말을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전쟁을 하는데 레바논과도 전투가 있고 시리아와도 전투가 있습니다. 아직 레바논, 시리아와는 전면전은 아니지만 서로 미사일 쏘고 그래요. 그 레바논, 시리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 다음이 이란입니다.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원수로 삼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걸 통해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또 하겠죠. 강조점은 원수의 정의가 상대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이에요. 본문으로 하면 세상과 하나님이 원수 관계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세상 권세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말씀이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래요. 이번 달에 끝난 프랑스 올림픽이 그랬습니다. 개막식 행사에서 프랑스가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우리 프랑스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기독교 문화 이제 싫다. 세상 가치로 살겠다를 뚜렷이 증거했습니다. 사람으로 하면 그 사람이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SNS에 글자 올리는 것, 사진 올리는 거 보면 아, 얘 미쳤구나, 제정신 아니구나, 망하겠다 판단되듯이 국가도 하는 일을 보면 판단이 됩니다. 프랑스의 정신세계 망했구나 할 정도로 그런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아무도 프랑스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합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1등 국가가 돼서 유럽을 선도한다거나 세계 1등이 돼서 미국을 대신할 만한 영향력을 갖겠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언제나 프랑스는 영국, 독일의 뒤를 이은 유럽에서도 3등 국가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GDP 합한 것만큼밖에 안 되는 나라이에요. 프랑스의 미래에 대해 아무도 기대 자체를 안 합니다. 도리어 걱정을 하죠. 50년, 100년 지나면 이슬람 국가 될 거다라고 걱정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래요. 말씀을 원수 삼아서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하면 세상과 짝을 해서 그래요. 그럼 왜 세상은 세상 권세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느냐? 말씀을 원수로 삼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을 정하고 구분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로 하면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게 그게 선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셔서 그게 선이다. 그게 악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셔서 그게 악이다. 그 기준과 구분으로 살라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이에요. 그걸 세상 말로 하면 윤리와 도덕의 기준도 하나님이십니다. 윤리 도덕에는 마땅함, should, ought to, must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또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기준이 윤리 도덕에 있죠. 그 윤리 도덕을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셔요. 인종차별로 예를 들면 왜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피부색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가 답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백인들, 린든 B. 존슨 대통령 설득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모든 하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백인들, 정치인들 설득을 해서 인종차별이 제도적으로 없어진 겁니다. 그런 말씀의 근거가 없으면 백인들 설득 안 됩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오죠. 성경 말씀이니까 백인들이 포기할 거 포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이 시대의 제도와 윤리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죄인데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죄가 득세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의 영벌을 말해요. 그래서 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살았는데 당대에도 심판하고 죽은 뒤에도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싫죠. 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죄짓고 떳떳하게 살고 싶은데, 죄책감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데 늘 죄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이에요. 전술한 헤롯 대왕과 예루살렘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빌립이 태어났고 그 빌립의 이복형 헤롯이 빌립의 아내를 뺏었다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헤롯 왕에게 그게 죄라고 지적을 안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죄라고 지적을 해요. 죄짓고 떳떳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공개망신 주고 죄를 지적합니다. 헤롯이 바라는 것은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입니다.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으로 하면 왜 북한 정권이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 숭배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인간 숭배도 정죄하고 인간의 이념, 아이디알러지 이런 것들도 정죄하고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독재자들이 바라는 게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죠. 사도행전으로 하면 마지막 헤롯 왕가의 왕인 헤롯이 연설을 합니다. 그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자이에요. 그 헤롯이 연설을 하자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요. 뛰어난 사람 정도를 넘어서 아예 신이라고 칭찬을 해요. 헤롯이 그 말을 좋아합니다. 영광을 자기가 취했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인간 숭배를 받아보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 바로도 자신을 신이라 했고 로마 황제도 자신을 신이라 했습니다. 인간 숭배를 정치에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못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 숭배 자체를 안 하게 돼요. 당신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도 죄인이다. 교회는 그렇게 외치죠.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 숭배만 격파하는 게 아니라 인간 숭배도 격파합니다. 마지막 동성애입니다. 전술한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의 문제도 동성애이에요. 운동 경기와 상관없는 동성애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주고 구분을 한다를 강조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천지창조의 특징은 구분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낮과 밤을 구분하고 하늘과 하늘 아래를 구분하고 하늘 아래는 육지와 바다로 구분을 하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합니다. 동성애자들은 그걸 구분하지 말자고 하죠. 남자, 여자 자체를 구분하지 말자고 합니다.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거죠. 곧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성경이 그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원수로 여기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들 주장이 옳은 겁니다.
이 동성애를 이제 LGBTQ 플러스라고 합니다. LGBT까지는 그래도 자기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한다. 여자인데 남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라는 구분을 LGBT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Q부터가 문제이에요. Q 플러스부터는 아예 구분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남자 여자 구분을 말자 이에요. 창세기로 하면 그게 혼돈 케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구분이고 질서입니다. 그 이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게 이 시대고 세상적 가치고 혼돈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이런 분별력이 있고 구분을 하며 살아가는 거지, 우리도 말씀이 없는 상태였다면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고 세상이 주는 것을 인생 최대 소원으로 삼고 세상 권세자에게 잘 보여서 출세할 것을 노력하고 죄와 악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 혼돈, 무지,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와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진리를 알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와 자녀들에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도리어 약한 시대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과 근거, 준거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와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백성, 자녀,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남은 시간 공간들 살아갑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